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요리는 아니고 육수인데요. 전 아쉬우면서도 판매해도 되는 맛있는 황태껍질로 만든 육수입니다. 여러분, 이 황태껍질 또 대가리 이런 거를 제가 육수로 많이 쓰는데요. 대가리보다도 굉장히 손쉽고 맛있는 게 껍질이에요. 요만한 봉지로 판매합니다. 바짝 말랐기 때문에 오래 둬도 상관없어요. 요거를 좀 하나씩 사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손질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릴 거니까 깨끗이 한번 씻을게요. 50g 준비했고요. 오늘 4리터의 물을 사용해가지고 3리터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육수 만드는데 막큰 찜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2리터의 물에다 깨끗이 씻은 황태껍질 50g 넣어주세요. 50g 넣어주시고 끓 때까지는 조금 센 불에 다시 멸치예요. 다시 멸치 시간 없어서 저는 딱 2분만 돌리세요. 더 돌리면 탑니다. 2분 20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싹 빼놨어요. 20개 넣으세요. 다. 다시 마른 새우 있어요. 20g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1분 30초. 그다음에 파뿌리 그냥 요만큼 한줌 말려놨어요. 파뿌리 절대 버리지 마세요. 다시마 6개에서 7개. 요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되는 거. 다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 육수는요. 1시간 정도는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끓여야 되는 육수가 있고요. 이 육수는 뭉근하게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놓고요, 여러분. 물을 계속 줄 거예요. 이게 4리터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은 3리터 정도 되게 졸일 겁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센 불에 두시면 넘쳐요. 약불로 줄이세요. 중약불로. 물을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끓이세요. 그런 후에 1리터만 더 넣고 이제 완성시킨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 30분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쫄면 1리터 더 넣을게요. 지금 아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벌써. 환상, 환상. 꼭 만드세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드리는 거야, 진짜.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꼭 하세요. 이걸 베이직으로 놔둘 겁니다. 1리터 더 하고 불을 약불로 줄여서 천천히. 총 4리터 쓰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4리터를 써서 한 3리터 정도만 남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운 것 같지만 이 육수를 끓여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져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건져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 10분, 20분 놔두잖아요. 여기서 엄청 물이 나와 있어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쓰세요. 이렇게 걷어주시고 요 물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놔두세요. 이거 다 식을 때까지. 이게 정말 전문가적인 육수예요. 제가 회사할 때 쓰던 건데 이걸로 잔치국수도 해도 되고 각종 찌개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사세요.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멸치 진액이에요.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국내산 다시 멸치로 아주 진하게 국물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시판 알켜 드릴게요. 어디 거냐면 면사랑 유명한 제품이에요. 멸치 진액입니다.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짭조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신 후에 요거를 다 끝난 육수에 200g이에요. 200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만든 국간장 쓰시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곰사과 같고. 세 개만 써주시고요. 까나리 두 개만 쓸게요. 두 개. 그다음에 이제 맛을 보세요.
맛을 보셔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맛선생이나 구시다, 저는 오늘은 소고기 맛선생 쓸게요. 구시다 굉장히 맛있죠? 구시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문집에서는 여기다 이제 미원 넣으세요. 근데 저는 미원 안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맛을 보시고 순두부찌개를 해도요 더 이상 뭐 넣을 게 없어요. 요거를 해놓으시면, 그리고 이제 페이스트를 제가 또 만들어 드릴 거니까 더 이상 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간은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 막상 찌개 하셨을 때. 그래서 이 맛은 살짝 짭조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채 같은 걸 넣었을 때 희석이 돼갖고 딱 맞는 맛이 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정말 더 맛있게 하고 싶어 하면 미원 조금만 쳐주시면 되고요. 미원 안 넣으셔도 충분히 맛나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